누가 얘기했지? 그 지금처럼 좀꼭 얘기해줘. 반드시 화면 녹화 무조건 물어봐. 되고 있는지. 이게 나 녹화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녹화 중이라고 뜨나? 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안 되고 있으면 확인 좀 해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뭐 이거 녹화된 거 다시 볼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고마워요. 지적해줘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질문 없죠? 지금 여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 하는 중에도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140. 여기에 질문이 있었나? 아, 여기에 역삼각함수 질문이 있었지? 역삼각함수 질문한 친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예. 그 민수랑 또 다른 친구 있었나요? 한명더 있었지 않나? 아닌가? 요거 역삼각함수 혼자인가? 예, 일단 민수부터 진행을 합시다. 예, 민수. 예, 질문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역삼각함수 설명에 보면은 네. 세 번째 줄에 네. sin x분의 1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sin x의 역함수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인 x분의 1이 왜 사인 역함수 x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역함수라고 하면은 정의역이랑 공역이 바뀌어서 나타내어지는 함수인데 왜 역수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 우리 계속 하면서. 그,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 창에 옵션 들어가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내 거랑은 좀 다를 거야, 여러분들 거는. 내 거는 이제 강의자라서 항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는 뭐 들어가면 옵션으로 가면 이 주석 작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나처럼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예.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해봐. 예, 되죠? 예. 자, 그렇게 되니까. 예, 되죠?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예. 그리고 지우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거나 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것도 좀 사용해 주세요.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패드에 펜슬이 지금 어디 놔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좀 쓰니까 약간 예, 이 매끄럽지는 못할 거예요. 그 이제 그만 옵션 이제 그만 알겠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음에 합시다.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요건데 이거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요 삼각함수가 원래 그래서 요런 거고 이게 지금 누구야? 아까 이름이 다저 민수요. 예 그쵸 아예 민수 그 민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질문이 나온 게뭐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예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이제 민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삼각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함수인데 거기서 이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고. 근데 그게 역수인 거는 아니지. 근데 이거는, 그, 사인 함수, 이제 삼각함수의 특성상, 삼각함수가 만들어진 특성상, 요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역수랑 같게끔 이제 역함수가 그렇게 되는 거다. 뭐,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 하는 거지. 그 얘기 아닌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잠시만. 잠시만. 내가 잘못 봤나? 아, 교수님, 제가 잘못 네. 본것 같아요. 예. 이거 그냥 지수 설명하려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나도 다른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냥 그건데. 예,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거 해놓은 거고 별 다른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도 다른 그거 얘기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설명이. 설명하다 보니까. 예,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 네. 혹시 요 관련해서 다른 질문? 예, 이거는 지금 나도 방금 그 민수 얘기한 거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네. 예.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게 또 있으니까 이거 질문 있지 않았나? 요건 누가 저요. 질문했지? 예, 민기? 네. 예, 저 질문 얘기해 이거를 보세요. 계산기를 써서 푸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계산기를 써서 풀면은 다른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거, 뭐, 그냥 다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죠. 이거 그 계산기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럴 거예요. 뭐, 안 봐도 짐작하기로는, 근데 이게 그 계산기 보면, 내가 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산기를 보면, 자기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계산기 보면, 이게 계산기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 그, 각도랑 라디안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계산기에 따라서 라디안과 그, 라디안하고, 그 다음에 각도하고, 둘 중에 하나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둘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 못 바꾸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계산 값이 완전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디안이랑 그 값이랑 그거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내가 계산기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나 계산기가 없어서 지금 그러고 그래서 그거 라디안 설정하고 그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팁을 하나 주자면 그냥 원래 라디안 예, 180도가 파이잖아요. 그죠? 180도가 파인데 요 파이는 대충 3.14159인데 대충 3이라고 볼게요, 그냥. 대략. 예. 이 숫자 3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예, 180도는 대충 3이랑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1은 뭐랑 같냐면 60도랑 같죠. 3으로 나누면.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 할때 어떤 경우에는 60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60을 곱해줘야 될 거예요. 오케이? 맞나,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그 계산기 해본 친구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60을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그 설정이 그 각도 뭐 요렇게 지금 값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60을 곱해줘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라디안하고 값 설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해보면 될 거예요. 60을 곱하든지 아니면 60을 나눠주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값이 나올 거예요. 민기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네. 예. 이게 다른 친구 그 해본 친구 있잖아. 맞아? 내 설명? 그내 경험상으로는 그래. 내 기억으로 애들 질문할 때 그래 다른 애들은 해봤을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친구들 설명 누가 좀 들어와서 얘기 좀 해봐 이건 해본 자기들이 더잘 해줄 수 있는 거지 계산기 설명한 친구 있잖아요 예, 제가 쓰는 공학용 계산기에는 그 카시오 건데 시프트하고 위에 모드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3번과 4번이 이제 도와 바뀌어요. 라디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설정이 있는데 이제 이 값이 도로 돼 있으면은 18점 몇으로 뜨는데 이걸 이제 시프트 누르고 모드를 누르면은 라디안으로 바꿀 경우에 이제 값이 여기서 설명하는 0.325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산기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그냥 60을 곱하면 아마 되는 걸로 알아요. 맞나? 민기 해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아니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0.3079가 나와요.
뭐가? 아, 그건 당연히 그렇지.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180도를 3으로 놓고 했잖아요. 원래 3.14159이니까.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이거 이 계산기 할때 그래서 3.14159이니까 그 정도 나오면 맞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3.14159에 뭐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계산하시고 좀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요거를 이제 3.14159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3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1.03412 3618뭐1.046 해가지고 대충 하면 웬만 거의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 뭐요 정도 설명했으면 됐고, 예, 다더 이상은 낭비인 것 같고, 그죠? 요거면 됐고, 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싱크, 아, 이거 이걸 없애고 싶은데 이 창이 안 없어지더라고. 이게 창이 안 없어지더라고 밑에가 없애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좀 땡겨서. 자, 그러면 싱크함수도 넘어갈게요. 예. 싱크함수가 맞는지 모르겠다. 예. 사인 C 펑션이든 뭐 어쨌든. 자, 이름은 어쨌든 간에. 요거 질문. 요거 교수님, 예. 저 앞에 3.2 밑, 예제 밑에 이거 질문했었는데요. 아, 예. 아, 예. 있었구나. 예, 요거 예,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 한 번만 더. 요거 보면 역삼각함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계산기가 이제 사인 이 부분을 보면 네. 계산기는 무수히 많은 덱중 하나를 골라서 나타내고, 이것은 사인 X의 점의역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자기들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있으면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벌어지냐면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정의역에서 이제 공역으로 갈때 얘가 한 놈이 한 놈씩만 가야 되잖아요. 내 강의 영상에 보면 거기에서 양다리 걸치거나 기권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역함수가 있으려면 얘가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때 얘가 이런 경우 얘가 갔다가 갔는데 이제 이게 다른 값들이 한 값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는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로 몰빵으로 되는 건 되잖아요. 정의역에서 선택할 때. 근데 얘가 다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는 이럴 때는 역함수가 안 돼요. 또. 왜? 여기서 또 문어발이 된 거니까 반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갈때 여기 있는 뭐, 3명이 있으면, 이 3명이 여기서 퀸카여서, 셋다 여기에다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함수가 되는데, 그지?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면, 얘는 3명한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셋 중에 한명 골라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역함수로 올때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요렇게 되는 건 그런 말이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함수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몰빵이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함수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도 함수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도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한 놈이 한 놈. 그러니까 개수도 맞아야 되고 그 이것도 겹치는 애가 있으면 안 되고. 왜? 3명 있고 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놈이 한 놈씩 이렇게 다 다르게 해야 각각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갈 때도 함수가 되고 여기서 여기 올 때도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예. 근데 여기에서 삼각함수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동경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 각도 함수가 실제적으로 각도라는 건 이렇게 돌면서 0에서 이렇게 쭉 시작해서 360도까지 가잖아. 그리고 360도 넘어서서도 계속 각이 있잖아. 그러면 뭐 365도, 370도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다른 놈으로 안 치고 한 놈으로 쳤지요. 왜 같은 놈으로 쳤지? 왜냐면 360도랑 0도랑 같은 놈이고, 720도도 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0도부터 해서 막 1000도, 2000도까지 이렇게 가는 놈은 다 다른 놈인데,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360으로 나눠서 다 같은 놈으로 봤단 말이지. 그죠? 이해가나? 예. 그렇게 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펜슬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0도부터 쭉 해서, 이게 뭐, 360도? 그러니까 공력은 360도까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360도까지 있고, 그 다음에 360도 넘어가서 예, 뭐 1000도, 2000도, 3000도 막 이렇게 계속 가겠지. 점점점점점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 똑같이 매칭이 되겠지, 360도까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360도를 넘어서 다시 0도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예. 계속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역함수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존재가 안 하지. 왜냐면 이 0도에 대응되는 게 여러 개니까. 얘도 되고 360도 되고 360도의 배수도는 다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뭐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제 기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계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한 놈만 계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값도 이 값도 같으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서 어차피 한 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한 값을 구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수히 많은 답중 하나를 골라서 나타낸다. 예. 이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지금 내 얘기 알아들었나? 예. 예. 정확히 이해됐어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예. 대원했죠. 여기 다른 사람도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던가. 지금 질문 없어요? 요거 이제 다 이해됐으면 넘어갈게요. 태원이는 이해된 것 같으니까. 예.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갈게요. 자, 요거 질문한 사람. 질문, 요거 두 명인가 했지 네, 않나? 요거. 제가 있어요. 예, 윤희, 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네. 풀이의 변환 공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도 또 이해가 잘안 돼서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로는 예. 극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그래프 자체가 이해가 또안 돼서 예.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했어요. 이 함수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아요. 예, 함수. 이 함수 그림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그러니까 x분의 sin x 그래프. 네. 뭐 1은 어차피 0일 때 1일 값이니까 이거는 그냥 주는 거고, x 0일 때. 그리고 왜냐면 x가 0일 때는 이 얘가 함수 값을 못 가지니까 그때 연속이 되게끔 주기 위해서 1을 준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분의 sin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이거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지. 이거는 뭐, 예, 잠시 나온 김에 좀 설명할게요. 이거 그 이게 이제 그 중간 시험 문제예요. 시험에 나왔던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요. 이게 시험 문제야. 중간 시험 문제라고. 작년이었나 저작년이었나 하여튼 내가 그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요 함수만 바꿔서 내는 거지. 그냥 뭐에 대해서는 원하시오. 그럼 쭉 그게 대해서 주제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중간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식으로 생각해서 하면 지금 되게 황당할 거예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럴 건데, 시험 문제는 딱 그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끝. 문제. 그냥 여기에서 주저리 맵해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예, 그래프도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아, 근데 이 그래프, 뭐, 이거 뭐, 어떻게, 처음 보는, 근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함수를 내줄 거예요.
처음 보는 함수를 내줄 거예요. 처음 한 보는 함수, 여러분들이 듣보잡,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함수를 내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여기야. 얼마든지. 여기 뭐 LNX 뭐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고. 뭐 얼마든지. 뭐 삼각함수, 여기에 삼각함수 또 집어넣어도 되고. 욕날 것 같죠? 그죠? 그죠? 아, 그죠? 이렇게.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런 이 아주 짜잘하게 이렇게 요거를 계산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그 단편적인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아, 물론 그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그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나는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는 문제 수는 많이 안 내요. 무조건 한 문제. 그러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 문제로 내라고 하든 열 문제로 내라고 하든 문제는 똑같아요. 그걸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좀좀 나눠서 10개로 만들 뿐이지. 문제 내용은 같아요. 그냥 이거는 똑같아. 이것도 이제 10문제, 20문제로 만들 수 있지. 그럼 세부적으로 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겠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는 거고, 다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좀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하면서 계속 그런 기본적, 그러니까 내가 그 동영상 강의들 보면 그거를 잘 봐야 될 거예요. 그거를 봐야지, 그걸 보고 제대로 정리가 돼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거 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로 막 설명하고, 뭐,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그 각각이 우리가 어떤, 뭐, 극한, 미분, 연속, 뭐, 이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 계산만 해갖고는 택도 없지. 나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학점 시들시들해지지 말고 알겠죠? 나 분명히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새롭지 않은데 저다 아는 건데 하고 넘겼다가는 지금 그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냈을 때 야야야. 잠시만요. 이게 폰은 껐는데 이게 연동돼 있어서 켜져 있었나 보다. Sorry.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시험을 내면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10점도 힘들걸?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여기? 없다고. 아, 물론 이렇게 뭐 복잡하게 안 내도 뭐 어차피 여러분도 뭐잘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한 끝만 바꿔도, 그죠? 사인 X에 아까 같이 그렇게 했죠? 그 여기에 뭐, 이렇게 더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죠? 이렇게만 해도 못 그리잖아.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그힘안 들게. 요렇게만 해도 그래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프 못 그리잖아, 그죠? 그래프도 못 그리고 설명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배운 지식은 전부 다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든 다할수 있는 지금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다 배웠어. 차고도 넘쳐. 그렇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아예 못하거든, 지금. 손을 못 대잖아. 이미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이나 개념은 싹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못 하거든. 손도 못 대잖아. 이거 손댈 수 있는 사람? 이거 그래프 그리거나 뭐 이렇게 계속 이거 못 하잖아. 원래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배워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바뀌면 정신을 못 차는 거죠. 왜? 이거 지금 그죠? 여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X 하나 더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면 그죠? 뭐뭘뭘 집어넣어도 돼요. 조금 해도 조금만 바꿔도 완전 미칠 것 같지. 이 얘기 내가 왜 갑자기 나왔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와서 하는 거야.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인 X 배웠지? X 알지? 분수함수 알지?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근데 지금 못 그리잖아, 그죠? 같은 맥락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 그래프는 이거 함수는 그래프가 그 뭐냐면 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외우는 거지. 그냥 아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받아들여. 아 이거는 이거다. 네 알겠습니다. 예. Yes, yep, bos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로봇한테 지지. 그 인공지능 시대 아니라도 로봇한테 그냥 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로봇의 대체품인 거지. 그잖아. 시켜서 잘하는 걸 로봇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시키면 제대로 못 하잖아. 로봇이 더 잘한다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수수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안 버린다, 여러분들. 중간 시험, 내가 항상 중간 시험 치고 나서 좌절을 해요. 여러분들도 좌절하겠지만, 나도 좌절을 해요. 내가 엄청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그 열변을 이렇게 했는데, 중간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나 도대체 여태까지 뭘한 거야? 6, 7주 동안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좌절을 맛보겠지만 나도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맙시다. 어차피 시간 내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내 취지를 좀 알아줘.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미 공표가 됐어요. 그죠? 어떤 함수를 주고 그 함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함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입각해서 그좀해 주시고 다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요 그래프 모양은 지금 이제 뒤에 좀 이렇게 함수 배우고 미분하고 이렇게 배우고 고 이제 함수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할 거예요. 거의 중간 시험 거의 임박해서 왜냐면 이 뒤에 가면 그때 이제 그 설명하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영상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든지 할게요. 알겠죠? 요 그래프가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두번세번좀 귀찮아서 그래요. 두번세번 하기가. 그래서 요 부분은 그 그래프 모양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조금 그죠.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아까 누가 질문했다? 윤희가 질문했었죠? 네. 이거, 그거는 나중에 우리 같이 합시다. 알겠죠? 나중에. 네. 대충 이 모양, 이거 뭐, 러프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사인 X 그래프가 있는데, 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아, 이상하네. 많이 이상하네. 너무 이상하네. 사인 X 그래프가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x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네. x 값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y축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 값으로 각각 나눠준단 말이에요. 각각 나눠주면 이 값들이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 값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 값으로 나눠주면 얘 값이 어떻게 이 값들이 각각 값들이 커져요, 작아져요? 여기는 지금 이게 어디까지야? 여기가 지금 여기 값이 얼마지? 여기 이제 파이잖아요. 파이면 3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가 3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값들로 이렇게 다 곱해주면, 그러니까 다 나눠주는 거지. 그 값들로 나눠주면 1보다 작은 데서는 1보다 큰 데서랑 작은 데는 다르겠죠. 1보다 작은 영역에서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1보다 작은 요 부분으로 나눠주면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눠주니까 오히려 값이 커지겠지. 네. 그렇죠. 음수인데 이 값들이 더 커진다고. 근데 음수는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 요것들로 나눠주면 오히려 작아지겠지, 값들이. 예. 네. 그래서 이 값들은 오히려 이렇게 작아져요. 예, 뭐, 어떻게 되냐. 하여튼, 원래 값들보다 더 작아져요, 이 값들이. 근데 이게 연속이 돼야 되는데. 원래 1일 때 이게 같아져야 되고. 아, 요렇게 돼야 되구나. 1일 때 요거니까 요렇게가 되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여기서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더 커지니까 뭐 이렇게 되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예. 그럼 더 작아지니까 값이 이렇게 더 작아지겠지. 그죠? 이렇게 돼.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또 다시 3보다 큰 영역에 가서는 3보다 여기 큰 영역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또 이제 어디까지 자르냐면 여기 전부 다 양수인 거 여기 지금 6이겠지. 그러니까 2파이니까 2파이. 그럼 6까지 가는 거는 이 값들로 이렇게 더큰 값으로 나눠지니까 이것도 더 작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더큰 값으로 하면 더 이렇게 작아져요. 더큰 값으로 하면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뒷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점점점 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작아지겠죠. 오케이? 이해가요? 그럼 네. 맞은편도 똑같이 될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더 이렇게 확 이렇게 커질 거고. 뭐 대충 뭐 요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 네, 충분히 뭐 러프하게 지금 설명했어요. 요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됐다고 보고. 예.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예,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합시다. 왜냐면 연속이라든지 극한이라든지 미분하고 이거 다 하고 나서 해야 이걸 엄밀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예. 그러고 이거 그 다른 친구 한명더 질문한 걸로 아는데 이거 정규화 비정규화 이래가지고 이거 누구였죠? 다른 친구 한명더 질문했는데 이거 정규 아, 비정규 제가 질문했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정규화 시킨 싱크 함수랑 비정규화된 싱크 함수의 차이가 그냥 x 대신에 파이 x를 집어넣는데 왜 그런 왜 식이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x 대신 파이 x를 정의역으로 다시 잡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규화 비정규화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죠, 자기 말대로, 이 정규화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 개념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고, 그죠, 이 정규화라는 거는, 그죠, 정규화. 정규화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 통계 쪽에서 주로 이제 쓰는 얘기거든요.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 그 통계 다, 수업 다 들었죠. 문이과 상관없이 이렇게 통계 다 듣지 않나? 자기들은. 그래서 그 정규 분포 있죠. 정규 분포. 그
그 정규가 이 정규랑 같은 정규예요. 그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정규화 시키는 거, 규격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규화 시키는 건딴게 아니고 이 전체로 나눠서 이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막 우후죽순 있고 규격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이 폰에 요거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잭. 예. 그죠? 이 잭이 뭐 요즘에 뭐 C, C핀 뭐 A 뭐 이렇게 그죠? 알파벳 가지고 이게 타입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충전기나 뭐 이런 거할때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면 피곤하잖아. 피곤하다고. 왜냐면 그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거 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이게 그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규화 시키는 거야. 규격화 시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규화 시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정규화 시켜서 이제 규격적으로 틀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얘기는 뭐 레귤러라이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규격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정규화인 거고 그것들 중에 요것도 지금 그건 거지. 그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 x로 나눈다는 거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파이 이제 원래 이제 주기가 2파이, 파이, 2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위로 예, 규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파이 단위로 얘들이 이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이러니까 그거 단위로 해서 예, 규격화를 시켜 놓는 거지. 규격화를 시켜 놓는 거라. 그 단위로 쪽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규화 시켜서 했다고 정규화 함수 이러고 그러고 이게 비정규화 함수 이제 정규화 시키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규격화를 시키지 않은 거. 그냥 기본적인 이제 싱크 함수는 요거고요. 요거. 예. 이거. 요거고. 그다음에 아, 왔다 갔다 정신없네. 요거 정규화 시킨 거는 요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로 이렇게 정규화를 시키는 거야. 이제 규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틀 내에서.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그냥 1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쭉 해서 이제 그 규격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거라면 이거는 파이 단위로 규격화 시켜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파이 단위로 규격화 시켜서 보는 거라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파이 단위로 정규화 시키는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설명 정도면 적합할 것 같고 더 길게 설명을 해봐야. 왜냐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실제 사용을 좀 해봐야 아는 건데 이게 사용을 안 해보면 그냥 여기 조금 그래도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좀 할게요. 여기 요 공학적 응용 있잖아요. 여기 실제 요 사용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학적 응용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나와. 뭐냐면 이 sin x가 있고 sin 파인 x는 요렇게 되잖아요. sin 파인 x 파이 x 해 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실제 이 sin x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다른 설명을 해놓은 건가? 이거는 좀 맞는 설명 아니네. 그 무슨 말이냐면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sin x의 값이 이제 0이 될 때가 뭐 파이의 배수들일 때잖아.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 x 단위로 이거는 지금 무조건 x가 아니고 파이 x 단위라고. 예. 그러니까 파이의 배수들이라고. 그러면 다 0값이 되는 것들이지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0값이 되는 값들이라고. 0값들이 되는 값들이라고 무조건 얘는.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만 네. 찍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 단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건 사인 x라는 건 그냥 그 사인 x 전체를 보는 건데 여기서 파이 x 단위로 해서 직역과 규곡해서 고놈들만 이렇게 찍어서 보는 거야. 파이 x 단위로. 예, 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들만 찍어서 본다고.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보겠다. 선택적으로 규격화된 것들만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예. 뭐더 깊게 뭐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정도 이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 규격화냐 아니냐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규화 비정규화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요거는 요렇게 되면 이 값들은 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만 찍어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약간 어렴풋이 읽으면 되죠? 예,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해요. 예, 요 이해도는. 그거 넘어갈게요. 다른 질문도 없지. 그러니까 그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그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딴 사람 얼마든지 끼어들어도 돼요. 나중에 질문하지는 말고. 이거 여기에 사인 EX인가 뭐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 있는데 나와라. 자기 건 알지? 예, 뭐,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애도 한명더 얘기하자. 아, 저도 질문 있는데 그 박재호님 먼저 예, 제호 해가지고 먼저 네. 할게요. 제호 먼저 하고 수환이 할게요. 그러면 예, 제호. 여기 있는 공식들 이제 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다 찾아봤는데 사인 자체는 좀 예. 사각형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좀 궁금해가지고. 잠깐만, 질문했습니다. 말이 중간중간 너무 빨라. 나 지금 앞쪽에 아, 좀 예. 못 알아. 다시 한 번만. 예, 조금만. 예, 0.9배속으로. 예. 공식 이거 증명하는 거그 전체적으로 다 찾아봤는데 아, 예. 그두 번째 있는 그 사인 덕센 정리 공식 이거 삼각형 그려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 예, 질문했어요. 그거는 찾아본 거좀또 찾아보면 되잖아. 아, 인터넷에 서칭해가지고 찾아보면 되잖아. 궁금하면. 예. 그거는 그 삼각형, 그러니까 내그 강의 영상에 보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그거는 강의 영상에 보면 있고, 삼각형 덧셈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강의 영상에 보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증명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와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 왜냐면 증명하는 방식들은 많아요. 예, 각가지 방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내가 볼때 가장 좀 이치에 맞고, 그 개념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게 어떤 거냐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설명하는 거고, 네,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도서관에니까 책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시고 예, 그거는 여기에선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증명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그거는 그 한글로 조금 이제 잘안 나오면 영어로 이렇게 치면 돼요. 영어로 해가지고 예, 영어로 치면 정말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지 말고 대학생이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아요. 예. 그 영어로 그냥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해서 예, What is the proof of 예. sin 펑션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돼요, 그냥.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영어로 질문하듯이 그냥 이렇게 구글에다 치면 다 나와. 내 스펠링까지 적어주리? 예. 아, 예. 그렇게 치면 돼요, 그냥. 예. 삼각함수의 증명이 뭐냐, 이렇게 치면 돼요. 예. 뭐, 아니면, how to prove 뭐, sin 펑션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든지. 예, 삼각함수 증명하는 방법. 어쨌든 영어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질문 그대로 던지면 돼요. 구글을 엄청 좋아서, 예, 구글이라, 예, 다 되거든요. 예, 그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어서 넘겨도 될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일단 해봐요, 수원에. 예.
아, 그 사인 EA가 예. 사인 A, 코사인 A가 된다는 거 사인, 증명하면서 예, 잠깐만. 사인 EA가 네네 아, 그 요거? 네네 그거 증명 물어보면서 그 밑에 사인 제곱 예. A랑 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좀 아, 그거 이거 유도하는 거는 네네 아, 나 그거 안 해놨나? 이거 유도하는 거그 내가 올린 영상 안에 있지 않던가 다. 내가 이거 유도하는 거다 해놨는데. 제가 저는 못 봤는데 없었어요? 저는 못 빠졌나?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했는데 이거는 내가 그 뭐냐면 확인해보고 그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내가 그 우리 채널 거기에다가 다시 삽입시켜 놓을게요. 없으면 내가 확인해보고. 알겠습니다.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나 이거 확인해보고 없으면 내가 집어넣어 놓을게요. 이거 있거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페이지에 다른 질문들은 없죠? 예, 없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없었던 것 같고. 아, 여기 있었다. 이거 질문. 질문한 사람. 이거 질문했잖아. 이거 두 명인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예, 들려요. 저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는데요.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C 더하기 D는 A이고 C 빼기 D가 B. 아, 예, 이거 요거요. 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C 더하기 D가 B고 C 빼기 D를 A로 잡아도 돼요? 아, 이거? 네. 이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이거는 그렇죠. 문자를 그냥 이건 편의상 이렇게 한 거라서, 예, 뭐 어떤 문자로 잡아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얘네들이 편의상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안 잡고 뭐 진행을 해도 별로 상관없는 거 솔직히 이게. 예, 그냥 C, D, C 플러스 D, C 빼기 D인데 이거를 각각 이거를 하나 한 덩이로 이제 바꾸고 싶어서 그냥 문자로 이제 한 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해서 그냥 편의상 보기 좋게 하려고 요렇게 그러니까 한 거고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는 거고 예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라서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예요. 표현상의 문제.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논문 쓰거나 뭐 이제 새로운 것들 만들거나 공식 이렇게 하면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좀더 나이스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깔끔하게 보이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자꾸 이렇게 이한 문자로 두고 이렇게 치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뭐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편의상 보기 좋으라고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좀더 깔끔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환은. 감사합니다. 예. 이한명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두명 질문했던 것 같은데. 아, 저 예. 관련 질문 드렸었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민수. 이거 성립됨을 보일 때맨 네. 처음 보고서는 그냥 덧셈 정리로 전개를 해서 하는 건줄 알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사인 2분의 A 더하기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에서 전개하면 항등식이 나와서 성립됨을 보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밑에 풀이를 보고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저렇게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갑자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끌어들여서 발상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내가 그 관련 영상 그거 올려 찾아서 집어 넣어 놓을게요. 그게 없나 본데. 그거 보면 거기에 내가 다 설명을 해 놨거든요. 여기 또 다시 설명을 해 줘야 되나? 이게, 봅시다.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시작은 뭐 요거든 사인이든 코사인 함수든 요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하나로부터 이래가지고 이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이제 증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와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것들로부터 이제 전부 다 여기 있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걸로 가지고 예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그러니까 각각 새롭게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제 각각 만들어 내는 거라서. 실제 이게 아 이거 타이핑 치기 힘든 글자 쓰기 힘든데 지금 아 펜슬이 없어가지고 아 이걸 언제 쓰고 있냐 이게 설명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쓰는 게 힘들어 지금 뭐냐면 아 미치겠네 컨트롤 C 컨트롤 V도 안 되고 아, 교수님, 예그 사인 A 더하기 B랑 코사인 A 더하기 B 덧셈 정리 공식 두 가지 가지고 밑에 있는 게 유도된다는 거는 이해했어요. 근데 네. 아까 질문 드린 거는 그 성립됨을 보이라고 하는 식에서 갑자기 왜 덧셈 정리라는 식을 썼는지가 그 발상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왜 이거를 썼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거꾸로 가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인, 코사인, 그냥 SC 이렇게만 할게요. 지금 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예. 그리고 아, 잠깐만 아까 그걸로 하는 게좀 낫나 그거는 뭐였지 아, 뭐다 하자 예. 그래서 A 있고 SC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게 두 개를 더하면, 그죠? 두 개를 더하면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코사인, 그죠? 두개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것들은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A일 때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나중에 거기서 훅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A가 되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 SC 이게 A 여기에 A B B A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AA면 둘다 A B A B 하니까 이게 제곱으로 되지.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요렇게 아니지 요거 아니고 사인이에요 어디 갔지? 예, 요 있네 예, 요거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다가 예, AA 들어가면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것들은 이제 다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사인 코사인 이거 지금 요 나오는 거는 실제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지 직각삼각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각이 a일 때 여기 각이 a일 때 여기에서 요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요거 마주보는 요게 사인 a일 거고 요게 이웃하는 거 요게 코사인 a일 거고 근데 실제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예요. 삼각함수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삼각측량도 그렇고 다 그거예요. 실제. 왜? 실제 우리가 가장 그 처음에 이제 그 이거를 한 계기는 그거지. 산. 산 높이를 측정할 때. 산은 죽었다 깨어나도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이렉틀리 하게는. 그잖아요. 산을 어떻게 팔 거야?
위에서 이렇게 뚫어 내려가? 그럼 어떻게 제대로 뚫어 내가는지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어떻게 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직접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거를 할때 이제 쓰는 거거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왜? 이거는 측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건 측량이 불가능하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이 길이 알고 각도만 알면 나머지 이 가로, 세로 길이들을 알수 있는 거지. 이게 놀라운, 그죠? 이 삼각 측량은 굉장히 이 어메이징한 거지. 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이 머리, 대가리를 굴려서 머리가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실제적으로 그 쓰임의 절반 이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요거 때문에 쓰는 거야, 실제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여기 증명할 때도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힘줘서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뭐 요거 제곱 제곱 제곱하면 1 되는 거고. 그 거기서 뭐 이제 사인으로 나눠줘,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요 공식들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요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좀더 가서, 예. 좀더 가서 녹화 제대로 되고 있지? 예. 그래서 여기서 좀더 가서 여기네. 요거 그 어디갔지? 아까 그게 요거였죠? 요거 맞나? 아까 질문 나왔던 게 네, 아닌가? 맞아요. 예, 요거 맞죠? 그래서 요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보면,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요거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면, 위에서 이제 사인 A, 사인 B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 더하기 빼기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에서 지금 뒤에 있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A, B가 C다. 그리고 A 빼기 B가 D다. 치환해서 바꾼 거예요. 아, 여기에서 치환해서 이해됩니다.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갑자기 그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이게 순서대로 간 거예요. 예. 여기서 순서대로 간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 거라서 예. 그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가서 여기까지 됐고 여기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한 사람,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뒤에 있는 예제 같은 거를 풀 때는 그 뒤에 있는 풀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기호들이 어디를 타는가를 알게 됐는데 이게 왜 기호들이 그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기호들 다 설명해 달라고. 예, 그렇게 하면 내가 뭘, 예, 할 수가 없잖아, 대답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해 줘야지. 예, 질문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내가 답을 어떻게 해? 다른 것보다 위상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해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걸지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만 알잖아. 지금 뭐냐면 네. 지금 위상 그러니까 어디에 몇 페이지에 어디 그 이거를 159페이지에 네, 159페이지에 잠시만. 예. 그쵸. 159페이지에. 예. 그 위상각하고 이제 시간차 이야기 나올 때 저쪽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위상각 예, 이랑 뭐야? 위상각이랑 뭐요? 시간차 밑에 설명도 있는 거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잠시만. 요거 하기 전에 요 앞에 이거 요거 질문한 거 있지 않았나 이 친구? 요 앞페이지부터 먼저 하고 뒷페이지 갈게요. 아, 제가 질문했었어요. 예. 여기서 글을 읽어보면은 하나의 파형에서 진폭은 평균 위치에서 파형의 최대 전치라고 나오는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FT라고 나와 있고 가로축인 X축이 시간 축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왜 갑자기 평균 위치라는 내용이 나온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의 파형에서 진폭은 평균 위치에서 파형의 최대 전치이다.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 다시 한 번만. 밑에 있는 그래프인 FT를 보면은 가로축인 X축이 시간축인 T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평균 위치라는 말이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평균 위치 아니고 X축이 T축이니까 평균 시간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말 아닌가요? 평균 시간? 자기에게는 이 얘기야? 평균 시간에서의 파형의 최대 전치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네, 왜냐하면은 예. 가로축인 X축이 T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평균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말대로 이제 그런 그걸로 쓴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러니까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그죠? 그러니까 민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그런 뭐그 얘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것 같지는 않고, 이 평균 위치라는 건그 시간에서 이가 아니고, 거기 이제 이게 평균적인 위치에서 뭐 파형의 전체 이 최대 전치이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쓴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원서를 좀 봐야 될것 같거든. 이게 지금 번역본이라서 이 책이. 근데 이 번역본인데 번역이 좀 시원찮게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약간 이 얘기는 그런 그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예. 자기 말은 맞아요. 이제 시간에서 뭐 봐야 예. 그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한거 같거든. 이 말을 봐서는. 근데 이거는 원서 그걸 좀 봐야 될것 같아. 원서에서 원문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고 내가 원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어딨나 좀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금 네, 어떤 감사합니다. 의미 예 어떤 의미로 쓴 건지 모르겠고 예.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평균 위치에서 파형의 최대 전치이다. 요 얘기한 거는
이거는 평균 위치에, 그러니까 평균 위치로부터 뭐 이런 의미로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위치로부터 이게 이제 가장 멀어지는, 예, 평균 위치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그때의 이 폭을 얘기한다. 이 얘기로 쓴 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쓴것 같은데 이거 번역을 약간 좀 이상하게 한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내가 얘기한 대로 평균 위치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고개, 예, 진폭이다. 요렇게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확인하셨죠? 알겠습니다. 예. 됐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질문한 게 위상각이랑 시간차. 이거는 여기서 용어들을 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들을 좀 이렇게 팍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하는데 별로 이 용어들이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굳이 이름을 해가지고 팍팍팍 집어넣고 이런데 그냥 얘네들 편의상 쓰려고 용어들을 만드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예, 용어들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각이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어렵게 페이지 앵글인데 위상각이라고. 나 이게 왜 그러냐면 나 이거 책 만들 때도 이 용어 가지고 내가 지적을 좀 했는데 용어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번역본으로 번역을 하면서 다른 교수님들이 예, 한 건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많이 고치라고 고쳐달라 했는데 안 고치더라고. 그냥 뭐. 네, 어쨌든 간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그냥 그냥, 요거를 그냥 원래 우리가 그거 있잖아. 그냥 이건 심플하게 이렇게 보면 AX 플러스 B.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에서 B를 예, 그냥 위상각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네.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해. 그리고 여기에서 A 묶어내 가지고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a분의 b 요 놈을 원래는 이게 그 x 이제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차로 부른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름들을 주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 이제 적용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를 시간차로 보겠다 이거지. 왜냐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x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룰 때는 t로 다루어지거든요. 네. C, T. 그러니까 시간에,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T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거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인데 시간에서의 이제 이거를 이제 그대로 평이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편차는 아니고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시간의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짜증나는데. 예. 뭐냐면 이 용어가 이거 뭔 번역을 이따위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이게 타임 아니 그러니까 타임 디스플레이먼트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임 디스플레이먼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래? 이게 타임 디스플레이먼트인데 이게 어떻게 시간 차냐고. 에헤, 이걸 왜 이따위로 번역을 하냐고. 예.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그 위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 같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평행이동이 되는 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 타임의 이 어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배열의 그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지. 예. 그죠? 그래서 영어로 요게 또 요게 확실한 얘기 거고 이게 시간차라는 말은 이게 엉터리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time displacement야 이게.
예, 그래서 시간의 어떤 그 위상, 이 디스플레이먼트, 그러니까 배열이 그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지. 평행이동 했다는 건.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그거에 따른 그거는 똑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이 시간의 위상, 시간의 그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그게 이, 이제 우리 함수에서 이제 평행이동이 가지는 걸, 이게 여기 이제 적용하는, 응용하는 쪽에서 해석하기를, 시간의 변화로 이제 시간에 따른 그걸로 해석하기를 이제 요렇게 바라본다고, 시각을.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할 때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평행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함수로서. 그게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가 있으면,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하네. 함수가 있으면, 함수가 이제 이게 대응 관계라 그랬잖아,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1, 2, 3, 그러니까 1시일 때, 2시일 때, 3시일 때, 4시일 때, 각각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 24시간을 평행이동 했다 칩시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때 한 거, 오늘 1시에 한 게, 내일 1시에 한 거랑 같아지잖아요, 대응 관계가.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먼트, 이제, 이거를 그, 한국말로 뭐라고 정확하게, 배열, 위상,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봐야 되거든. 이게 디스플레이먼트, 이거, 요거 영어 단어 그대로 이제, 디스플레이먼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내가 얘기한 요 얘기예요.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어제의 1시에 하던가 오늘의 1시 하던가,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대응 관계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 오케이? 예. 네. 그 얘기가 이제 시간 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데, 이 번역은 완전 엉터리인 거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네. 이거 네.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 그러니까 타임 디스플레이먼트야. 예. 그냥 영어 원문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아씨, 번역도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씨. 괜히 혼란만 주고. 예. 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거 그이 실제적으로 그 페이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페이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 이것도 이게 참 위상각이라는 아름다운 이것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단어 그대로 페이지 앵글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위상각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적어놨어.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종종 있을 일이니까 예, 개념치 말고 아, 예, 저기서 또 예, 좀 예, 그죠? 예, 확 화가 나셨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업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sin ax 플러스 b에서 b가 b를 위상각이라 그러니까 phase angle이라고 부른다. 예, 여기 요 b를 알겠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ax b가 정확하게 삼각함수 안에 있는 거니까 요게 각이란 말이에요. 앵글. 오케이? 예, 그래서 앵글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앵글인 거고 그 앵글인데 앵글 중에서 이제 요 타임 배리언트, 그러니까 타임 배리언스니까 요 여기는 보통 이제 t 관련이니까 이 ax보다는 t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하지. 그래서 이거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시간에 대해서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꼽혀지는 거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꼽혀지는 거죠. 꼽혀지는 거면 뭐냐면 요거 단위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t인데 2t가 되면 두칸 간격으로 가는 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걸음 그러니까 원 스텝 있잖아. 선원 스텝이 길이가 50이 1m면 1m 단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스텝을 밟음에 따라서 한 스텝씩 가면서 그죠?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2t가 되면 2m씩 가는 거잖아. 한 스텝당. 그죠? 한 스텝당 2m씩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꼽혀지는 요 지금 A 꼽혀진 거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로 쓴 거고, 오메가로 쓴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손쉽게 그냥 여러분들 A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T가 예, 앞에 꼽혀지는 요거는 거는 이제 스텝 단위, 스텝의 크기 자체를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란 말이지. 예,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하는데 시간을 어떤 스텝 단위로 볼 거냐는 거지. 예, 그런 측면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뒤에 항상 그렇게 하고 나서 그만큼 더해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더해주는 거거든.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그 스텝 단위로 근데 기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나이스예요. 요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초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니셜 밸류. 뭐냐면, B라는 시점 있지. 쉽게 해서 오늘 1시. 그러니까 1시라기보다는 좀더 단위 안에 오늘 3시라고 합시다. 뭐 오늘 3시가 있고, 그다음부터 뭐냐면, 여기 만약에 2T면, 예, 2시간 간격으로 보겠다. 오케이? 요렇게 되는 거고. 이해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봐. 3 더하기 2T가 되니까 3은 무조건 있는 거고, 거기서 2T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3시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보겠다는 거고, 3 플러스 T라는 건 3시간부터 1시간 단위로 보겠다는 거죠. 3시부터. 오케이? 그래서 요 B가 가지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시작점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요게 페이지의 페이즈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 의미로 페이즈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페이즈. 오케이? 예. 아, 미안해요. 쓸데없이 영어로 써가지고. 아, 근데 이건 뭐, 영어 얘기를 좀 해야 돼. 이거 한국말 엉터리야, 이거. 이 번역 완전 엉터리예요. 위상각 시간차 이거 완전 틀린 번역이에요. 예. 다른 교수님들한테 일러주지 말고, 저자들한테, 다른 저자들한테. 자.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 좀 됐죠?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른 질문 없죠? 이 페이지에. 예.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 페이지 있었나? 이 페이지 없었던. 아니, 있었던 3.11이었지. 것 같다. 예, R. R 뭐 얘기했던 것 같다. 누구지? 나와서 얘기를 좀 하세요. 저요. 예, 사배님. 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여기서부터 막혔는데요. 네. 그 공학용 계산기로 이거 파이 구할 때 이거 마이너스 탄젠트를 좌변이랑 우변 둘다 나눠서 이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에 보였는데 이거 밑에 나온 것처럼 5.1760이 안 나오고 막 마이너스 1. 몇 이렇게 나와서 질문드렸어요.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기에 60 그걸 곱해봐. 아, 그 라이안으로 해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건 자기가 계산을 아니면 반대로 해봐요. 5.1760에 탄젠트 씌워가지고 해봐요. 예. 이렇게 하면 이 나오긴 나와요. 그럼 이건 틀린 건 아니잖아. 맞는 얘기인 거지. 그게 역함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그 계산기를 잘못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런 거 같은데?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자기 뭐 하는 거에 틀린 거 같진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공학용 계산기로 아까 같이 그렇게 계산하면 다르게 나오나? 계산기 있는 사람들 한번 해봐요. 예.
뭐 이거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 식이나 이 결과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맥락인 거고. 그뭐 계산기가 그렇게 해서 되는 그런 거는 난좀잘 모르겠고, 계산기의 어떤 그거라서.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던가,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던가. 그거는 나 계산기를 그까지는 내가 건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값이나 이건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 제대로 나오는 거고, 값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어요. 이그 계산기 사용이나 이건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사비나. 알겠어요? 사비는 질문한 거 아닌가? 그죠? 그 선배, 학과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계산기 사용은. 그 아마 계산기 조작의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거니까. 그거는 계산기 조작은 선배들이 잘해요. 나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건 도움이 될 수가 없겠다. 선배들, 선배 찬스 쓰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 이거 R 제곱은 1.25 계산할 때 음수는 왜 제외가 되는 거예요? R제곱이 1.25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조건 때문에 빠졌겠지, 여기에서는. 이게 특히 이뭐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원래 우리 그 코사인 함수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뭐냐면 어떤 r 값이 곱해진다, 뭐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계산을 할때 특히나 삼각함수 계산할 때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여러 개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한 개로 안 몰아지니까. 그리고 그 함수들 특성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 개의 그 활동하는 방식이 다 다른 놈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하나로 몬다고 몰빵을 하지. 그래서 전부 다 사인으로 바꾸든지, 전부 다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전부 다 탄젠트로 바꾸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의 삼각함수로 몰아야 그거를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요 삼각함수 공식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거는 이제 특징을 보면 이런 거라고. 코사인과 사인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코사인과 사인들이 이제 있을 때, 그것들을 이 코사인이나 아니면 또 사인으로도 한꺼번에 몰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것도 되고 사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가능해. 이제 몰아가지고 하나로 하는 건. 그래서 어차피 삼각함수 공식들, 특성 공식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이둘 중에 뭐 어떤 하나의 값들, 쌓인 것뭐 이런 게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값들로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적절한 값을 끼워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맞나? 뭐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루트 2막 이렇게 집어 넣으면, 그러면,
3에든 하여튼 이런 거 해서 그러면 양쪽에 루트 2를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코사인 값으로 해서 코사인이나 사인 값으로 이제 같은 각에 대한 그 값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요 이게 역과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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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된 놈을 요 형,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태 이게 뭐냐면 요건데, 여기 정확하게 요 A가 뭐냐면 이제 코사인 코스 이거를 이제 코사인으로 바꿀 거니까 코사인 뭐 알파 요거는 이게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적절한 놈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지. AB에다가 적절한 놈을 나눠주든 뭐 곱해주든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요 값이 되게끔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코사인 요거 코사인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 그 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게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핵심 내용.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원래 공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코사인 이거는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알파의 부호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 공식에 맞게끔. 오케이? 이게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는 알아서 요 상황에 맞게끔 결정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왜? 요그 덧셈 공식에서 요 공식에 맞는 부호가 결정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건 하나만 되는 경우인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보면 R에 봅시다. R이 얼마 나왔지? 요거 나왔는데 여기에서 R이 플러스 요거 요렇게 했을 때 R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되나 아니면 R이 플러스만 되나? 코사인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고. 원래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형태로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양변이 똑같이 되는 식이라서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만 그냥 줄여서 한 건네요. 그냥. 이게 왜? R이 R이 마이너스가 되면 코사인 이거 음수가 되고 사인 이게 이것도 음수가 돼서 이거 음수가 되나? 여기 지금 안 맞아요? 보자. 어디야? 구체적으로. 밑에 봅시다. 아니, 여기서는, 이거랑 이제 같아야 되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거랑 이제 같아지잖아요. 여 등식에서 보면, 이거랑, 이거는 이제 같은 건데, 여기에서 이 네. 식이랑 이 맨 밑에 식이랑 같아요. 그러면, R이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면, 밑에도 여기 다 플러스 돼야 되지. 그리고 이게 R이 마이너스면 여기도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예. 어차피 이거는 같이 가요. 예. 그리고 이게 R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요 전개했을 때 지금 같이 가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그 뭐지? 이 코사인 안에 있는 이 기호가 이각 있잖아요. 네. 동그라미 빗금 쳐져 있는 거. 이게 만약에 R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디 이게 얘기하는 거지? 동그라미 빛을 쳐진 건뭐 어디? 그 사인 뭐 R 사인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아, 이거 파이라고 읽어요. 예 파이. PH. 파이요
파이가 여기 풀이 보면 제4분면에 위치하게 된다는데 r이 마이너스가 되면 요 코사인 파이하고 사인 파이 양음이 달라져서 다른 3, 4분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답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야? 아, 3, 4분면이 아니라 그 2, 4분면이요. 아니 이거는 자기가 그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된대. 여기에 이건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서 저게 뭐냐면 이게 뭐 말이냐면 이게 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플러스일 때 이렇게 풀이하면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1.25. 예? 그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요 값에 따라서 이 파이 각은 또 달라져요. 이걸 만족하는 그 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 다시 구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식이 요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1180 하고 이 뒤에 코사인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요 각이 달라질 거야. 3t 플러스 파이 값이 달라질 거야. 그거는 이제 구해가지고 하면 되고. 예, 그 값도 맞다고 내 말은.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해놓은 거라고 하나만. 예. 왜냐면 굳이 두 이해가 개할 됐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더 해줬으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여기는 어차피 하나만 한 거라고 여기.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굳이 마이너스 경우보다는 플러스를 더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플러스 경우 이제 그거만 이렇게 한 거지 편의상. 오케이?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거 없죠? 요 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있어요? 질문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페이지는 있으면 얘기하세요 중간에라도 여기 질문 있어요?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여기도 없었고 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중에 빠진 질문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나는 빠짐없이 한다고 했는데. 없어? 있어? 없어요? 다한 거야? 답이 없어. 그럼 빠진 거 없는 걸로 알게요. 빠진 거 없는 걸로 알고. 그 오늘 질문한 거 대부분 다한거 같고. 그 다음에 그 공학용 계산기 문제는 나잘 몰라. 공학용 계산기 문제는 나잘 모르니까. 예, 나 기초적인 몇 가지 그런 것만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선배들한테 질문하고 공학용 계산기는 나는 안 써요. 왜냐하면 나는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난 컴퓨터로 예,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은 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공학용 계산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움을 잘못 줘요. 예. 그나마 지금까지 얘기한 몇 가지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예, 애들이 이렇게 시험 칠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안 거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학용 계산기로 내가 다루는 방법을 배울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불필요해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는 선배한테 물어보시고. 오케이? 예. 그러고 다른 거 없지?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러면 다음 주 과제도 이렇게 계속 착실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삼각함수 공식 그거 유도하는 영상은 내가 찾아서 이렇게 그고 거기 채널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넣어 놓을 테니까 참조해서 보시고. 예. 나그 유튜브 거기에 보면 채널 중에 보면 어차피 다 오픈돼 있어서 오픈 소스니까 거기에 보면 있어요. 거의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거 찾으면 되는데 일단 내가 찾아서 넣어 놓을 테니까 하고 예. 그렇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됐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문 있거나 한 사람은 남아서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고 다음 주에 볼게요.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빛과 같은 스피드로 나가주세요. 예. 네. 나가주세요. 할말 있는 사람만 남아주시고.